세금 올린다는 소식입니다. 정부가 이른바 부자증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. 연봉 3억원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% 올렸고 대기업 법인세율도 3% 인상했습니다. 더 거치는 세금 5조원은 민생과 일자리 늘리기에 쓴다고 합니다. 증세로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선 정부부터 선심과 낭비로 쓰는 돈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. 송병철 기자입니다.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세법 개정안. 핵심은 부자 증세입니다. 먼저 소득세율은 3에서 5억 원 구간을 신설해 38%에서 40%로 5억 원 초과는 40%에서 42%로 올립니다. 법인세율은 과표 2천억 원 초과 시 22%에서 25%로 인상합니다.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1년에 더 거치는 세금은 소득세 2조 1천억 원과 법인세 2조 5천억 원 등 5조 5천억 원. 이 가운데 일부는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쓰입니다.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 1인당 1천만 원을 세액 공제하고 직원 임금을 올려주면 증가분의 20%만큼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. 또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지출액 30%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도 기존 10%에서 12%로 올립니다. 하지만 근로면세자 축소 등 묵은 과제들은 빠져 아쉽다는 지적입니다. 중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그런 증세 정책들이 대략적으로라도 같이 좀 나왔었으면 정부는 부자증세로 공약 재원 마련에 첫 발을 뗐습니다. 이제 세법 개정안의 성패는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협조에 달렸습니다. TV조선 송병철입니다.